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형, 이거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. 이거 왜 까먹어 자꾸. 네, 안녕하세요. NJ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도 제가 NJ 스토리,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이런 토픽을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유쾌하진 않아요. 왜냐면 그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.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니냐. 근데 또 동시에 어떤 기분을 드냐면,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이제 보이는 게 다라고, 이제 뭐 이렇게 경력이 있고 이런 학위가 있고 막 이런 일들도 했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좀 달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에헴 하고 우쭈쭈 할 수 있지만, 제 생각에는 뭐 그건 뭐 따로 이제 제가 스스로 챙겨 가져가면 되는 거고,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해볼 만한데, 그랬을 경우에 갖다 달라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자라나는,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젊은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제목이 약간 이런 거예요. 나도 하잖아. 이런 제목인데,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지어진 게 다른데,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고,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, 어떤 사람은 뭐 수학을 잘하고, 다 나눠져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사람을 되게 잘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,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러니까 20대, 30대의 삶은 사실 대학이 다 결정하잖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, 거기 안에서 줄을 쫙 세워놓고 딱딱 잘라가지고, 사회 시스템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을 일단 물려받았고,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일단은 뭐 버텨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. 저는 공부랑 담이 굉장히 멀었어요. 저희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,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좀 졸업해 다오 약간 이런 게 이제 뭐 그 디테일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, 공부를 별로 흥미도 없었고 아니었어요. 그러니 영어 공부랑 이제 얼마나 하기 힘들었겠어요. 그런 관점에서 그 제가 이제 GRE 하는데, 여러분들 GRE 수학? GRE 수학 아시죠? 예. GRE도 이제 보면은 그 버벌이 있고 매스가 있는데, 매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, 여러분들. 중학교 2학년.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, 사실 제가 컨설팅 같은 거 해준다고 할 때는 GRE 본다고 하고, 매스가 있다고 하고,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. 수학 있냐고? 어렵지 않냐고?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. 문제 보고서,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고. 설마 이런 문제로 문제를 내냐? 이렇게 GRE 매스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. 근데 GRE 매스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워요. 간단하고. 근데 저는 그게 어려웠어요. 정말로. 그럼 대충 이제 비디오 보시는 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. 제가 실력이 진짜 없구나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여러분들 수학할 때, 여러분들 코딩할 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수학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지, 문제 풀고 이런 방식들은 사실 거의 스터디를 안 했어요. 어쨌든, 뭐, 다른 얘기니까. 그래서 제 사촌동생이 있어요.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거든요. 그때 당시. 중학교 2학년에 그러는데,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 반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수학 문제도 풀고 막 이런 아이예요. 이거 제가 불렀죠. 그때 제가 홍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, 이렇게 불렀어요. 야, 형이 뭐 맛있는 거살 때까지 잠깐 나와. 그리고 이제 오더라고요. 중학교 2학년이니까 머리 빡빡 밀고 왔겠죠. 와가지고, 사실 형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, 이 수학 문제 너 풀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, 형, 걔 입장에선 그렇죠. 남주 형 하면은 벌써 10살, 12살인가 13살 많은 형에다가, 그때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막 책도 쓰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거든요. 또 저희 이모는 이제, 너 형이 열심히 하니까 너도 열심히 따라해라. 약간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줬나 봐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형이었는데, 그 형이 자기가 푸는 문제 수준에서 책을 딱 펼치더니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과연 이 형을 가르칠 수 있을까? 과연 GRE 매스가 어렵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와보라고. 내 용돈을 주고, 용돈으로 꼬셨죠. 일단 와보라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했죠.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.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형, 이거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. 이거 왜 까먹어 자꾸.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야, 형이 이거 다 알 것 같으면은 너 불러서 가르치겠냐? 너 두 번 세 번 설명해줘.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.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닌 것 같아요.
물론 창피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아는 척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딱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감추고 아는 척 하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. 모르면 배워야죠. 저도 그랬어요. 저 미국 생활할 때도 그랬고, 기본적으로 제가 유학 갔을 때 늦게 갔기 때문에 저보다 다 어린 동생들이었거든요. 그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, 저보다 건축을 전공을 훨씬 더 디자인 경력도 적은 애들한테도 포트폴리오 다 리뷰 받고, 아 형 이건 아니에요 하면은 그냥 다 듣고 그랬거든요. 물론 기분 나쁜 경우도 있었죠.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. 내가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컴플렉스 남거든요.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때때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,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존심이라는 그런 그 블럭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다뤄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창피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. 내가 내 과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유도 지금 다 극복했어요. 영어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할 거고, 수학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할 거예요. 그리고 제 전문 영역도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를 갖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것들을 극복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컴플렉스는 날 붙잡질 않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, 나이가 많다, 내가 경력이 좋다, 좋은 학교 나왔다, 이런 거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, 내가 모르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 넘어가기보다는,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니까 공부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돼요. 예. 그래서 좀 긍정적인 사고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극복을 안 하게 되면 컴플렉스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좀 해소하고 가라,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